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고향 제주. 지난 11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일본에서 제주를 찾은 이들이 있다. 누구보다 제주를 사랑하고 아꼈던 제1제주인 1세 기업인 고 장윤종 회장이 가족들의 품에 안겨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제 조상님께 영원한 안식을 구한다. 납골당에 안치하기 전 묘제가 올려졌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자식들에게는 낯설기만 한 풍경이다. 고 장윤종 회장을 기리며 예를 올리는 장씨 문중 종친들. 그가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했고 장씨 가문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잘 알고 있다. 생전 고 장윤종 회장이 건립에 힘썼던 인동 장씨 문중 납골묘다. 소래오이대 올해 9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 장윤종 회장. 그는 평생 타국 땅 일본에 살면서도 자신의 뿌리인 제주를 잊지 않았다. 막노동에서 얻은 부를 고향을 위해 아낌없이 바쳤던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 고 장윤종 회장. 이제 평생 소원인 고향의 그리운 부모 곁으로 돌아왔다. 98년 부리니 장윤종, 私の 아버지가 ここに 帰ってきました. そして あそこの 今 中に お骨を 入れて 本人も 一番幸せだったと思います。本当に父はこのチェジュードを愛して一番大好きなところで、またみんなから慕われてて功績の多い人だと、私には本当に誇りの父です。皆さんの長男の皆さんのおかげですから、 これからも この墓を守り、 そして長岡家を、 長家を守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제주인의 강인함과 성실함으로 타국에서 성공을 이뤄낸 아버지. 그의 백년 경영의 뜻을 이어나가는 딸 장옥미. 우에노에서의 당찬 도전이 시작된다. 일본 도쿄와 북쪽 지방의 철도를 연결하는 관문 우에노. 교통의 중심이자 쇼핑, 관광, 비즈니스의 거리다. 번화가의 밤은 간판마다 환한 불을 밝히며 눈이 부시다. 그 중심에 자리한 오래된 상점. 고 장윤종 회장이 처음 장사를 시작한 음식점이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장옥미 씨는 항상 이곳에 들른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곳에 오면 그 숨결이 그대로 느껴진다. 이웃에 대한 애정과 진한 땀내음이 서린 곳. 아버지는 이곳에서 일해 번 돈으로 동생들 공부를 시키고 가난했던 고향 제주도를 도왔다. 손님 오면 이제 구서닦여서 드리면 집부어 받고 또 집부로 그때 몰래서 많이 그 도움이 제주도에 이제 동생들 공부시키 그럼 돈 보내줘서 이제 몇백 원씩 그때 보내실 건데 몇천 원도 못 보내실까. 아 몇천 원 못 보냈구만. 그때 뭐 돈이 아주 귀한 때니까. 17의 나이로 일본 땅을 밟았던 아버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7남매를 돌봐야 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밤낮 없이 일해 번 돈으로 고향의 가족들을 먹여 살렸고
23 나이에 탄광에 강제 징용돼 죽을 고생도 해야 했다. 탄광촌에서 살아나와 다시 삶의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힘들게 마련한 여관은 화재로 불타고 말았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 하여간 감사합니다. 예. 93세 됩니다. 생전 아버지는 자신의 뿌리를 잊어선 안 된다고 자식들에게 늘 강조했다. 아버지의 고향 사랑은 한 마을을 살려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부모 일찍 돌아가시니까 고생이란 건 다 혼자 해서 일본 가니까 말 모르지, 글 모르지, 길 모르지, 물 모르지 다 모르는 데서 고생하며 왕창 벌어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을 다 살렸다고요. 이 어린 참 노인 회관 짓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호화스럽게 매일 와서 점심에 먹고 놀고 얘기할 얘기 있으면 다 하고. 아버지의 고향 제주시 삼양동 마을 회관 입구에 아버지 동상이 있다. 고향 사랑의 숭고한 뜻을 기려 주민들이 세운 것이다. 아버지는 가난한 고향을 위해 감귤 묘목을 가져왔고 학교, 도로, 전기, 수도 등 마을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고향은 힘든 타국의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아버지를 향한 고향 사람들의 마음은 늘 따뜻했다. 아버지 타계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 애통해 했고 슬퍼했다. 문중회관에서 열린 추모식에도 많은 마을 분들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죽어서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자식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버지. 이제 이곳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여기 お墓があるのですが 父が 愛した この 제주도に 父の 遺骨を 分骨することが 父の 意志であり 家族の 気持ちでした. 누구보다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렸던 딸이다. 고향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고스란히 딸에게 전해졌다. 장홍민 씨는 지역과 사람을 위한 경영의 가르침을 몸소 느끼며 실천하리라 다짐했다. 오늘 아버지의 고향에서 자신의 뿌리가 한국이고 제주라는 신념도 더욱 확고해졌다. 아버지는 딸에게 소중한 선물을 남기고 떠났다. 父가 亡くなる 最後の 言葉は 고향에 帰りたい という 言葉だったんですね。 それは 제주に 帰りたい っていうのが 最後の 言葉でしたし、そうですね。やはり最終と私の心はまあ最終島にあるっていうところ、祖先のルーツが韓国だっていうところはすごく胸にいつもあります。イエーイ。おいしい。どう？楽しんでます？ありがとう。日本東京上野。 아버지의 땀이 어린 가게에 들른 장홍미 씨. 그녀의 하루 일과는 이곳에서 시작된다. 고생하며 힘들게 살았던 지난 날이 있었기에 늘 서민의 어려움을 잊지 않았던 아버지다. 고단한 서민들의 삶을 알기에 이곳이 어느 곳보다도 편하고 문턱도 낮아야 한다고 했다. 값은 비싸지 않되 식재료만큼은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 요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마음은 전해지기 마련. 아버지의 이러한 철칙은 단골 손님들의 발걸음으로 답해주고 있다. 父は 庶民のためのお 店を 作りたいと 思いまして, それまでも 居酒屋を 経営して きましたけれども, より良い 素材を 使う ということに まず 徹していました.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또 다른 음식점, 장홍민 씨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 今日はどう？今日はまあまあですね。はい。こんにちは。ちょっと寒いから鍋でも出るんじゃないかしら。そうですね。はい、お鍋が美味しいです。はい。お鍋ましたよ。チゲましたよ。 우에노에는 아버지가 세운 본점과 자녀들이 운영하는 세 개의 요식업체가 성업 중이다. 장홍미 씨는 아버지의 경영 철칙을 따르되
젊은 감각으로 다양한 음식들을 컨셉트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누구나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정성을 담는다는 원칙은 아버지 때와 변함이 없다. 의상 디자이너였던 그녀의 감각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젊은 감각과 깔끔함이 더해진 인테리어에는 여성층 고객을 겨냥한 맞춤형 전략이 숨어 있다. このタイルのようにちょっとかわいい色使いをしてこちらは女性向けを考えておりますでこちらのさしすせそもそうなんですが従来は居酒屋といえば男性向けというのが主体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女性をターゲットにしておりますあとこちらのこのような看板とかこちらの方もイラストを使って可愛らしさとかそれから女性が入りやすい雰囲気を出しております。어린시절여관일을했던아버지는가게현관이깨끗해야손님이온다고했다청결함과요리의기본까지아버지의가르침을늘잊지않았다사시스세소なんですね사가사도しが塩、すがお酢、せが醤油、そがお味噌です。このお料理の基本を大切に作るということが一つの思いです。二つ目の思いが私のアボジとそれから一番上のオッパが昔アイウエオという居酒屋とカキクケコという居酒屋を作っておりましたで私はその父の思いと兄の思いをつなげていくという意味でさしすせそ아버지와오빠에이어맡게된가게이일을하겠다고할때아버지는반대했다여자에게힘을붙이는일이란걸잘알기때문이다하지만여성층에맞춘새로운접근방식으로그녀만의경영방식을만들어갔다경영신념만은아버지를빼닮았다はい時代は違ってもやっぱり二人の信念は同じでやっぱり細かいところ二人ともかなり見ることが得意な二人で副社長も会長と同じく細かいところをすぐに気づいて、従業員に注意をし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はよくやっていますので そこはすごく似ていると思いますね세세한것도직접확인해야한다는게아버지의원칙이었다그동안서로다르다고생각했지만사업을하다보니딸은서서히아버지를닮아가고있었다인근에위치한또다른가게2년전새롭게문을열었다이곳에서는장옥미씨만의독특한경영방식을엿볼수있다오늘은한달에한번신메뉴품평회를하는날직원들은한달간고민해온메뉴를선보인다그동안내놓은메뉴만도100가지가넘지만새로운음식개발을멈추지않는다오랫동안가게를찾아준단골손님들을위한배려다매달새로운음식들을내놓음으로써고객들의입맛을사로잡는다보이지않는뒤에서고객들을위한최상의서비스를위해전직원이분주히움직이고있다このオレンジ色のソースは何ですか?カラメルソースになります。カラメルで。はい。じゃあ早速いただきましょう。本当に溶けてきちゃってるね。じゃあカラメルもっといっぱいかかってていいんじゃない?そうですね。わかりました。彩り的に。あ、パーッとかける。うん。なんか白に白でちょっと色合い的に寒々しいから、うん、それでオレンジがもっとバーっとあるといいと思います。大量に食いて、ヒヤッとする。うん。だけど多分白子の量が一個につき多いんじゃない？多いです。うん。これ。に限界が来たので、もしも。だからキノコと混ぜた方がいいのかな。そうよ。で白子だけってあれよ。しかもこれ大きすぎて、もうこんぐらいでいい感じ。はい。うんうん。わかりました。だ原そう白子の原価半分にしていいと思う。多分量を。
꼼꼼하게 시각적인 평가를 내놓은 후 맛을 보는 장목민 씨. 모두가 긴장하는 순간이다. 한 달에 한 번 프레젠테이션 회의를 통해 직원들과 그녀 모두 성장한다. 정해진 메뉴만으로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스스로가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기 위해 고민하고 도전함으로써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요리 품평회를 통해 가게에 맞는 요리를 찾아내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다. 이 모든 게 사장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전 직원의 의견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에노 곳곳의 사업장마다 똑같은 메뉴가 아닌 장소와 컨셉에 맞는 요리를 선보이는 전략. 그녀의 선택은 현명했다. お店というのはグランドメニューがありますが、それだけでは常連さんから飽きられてしまう。 常に美味しいもの、常に新しいものがあることで、例えばラムチョップ美味しいけど、今日のおすすめは何かしらっていう新しい発見とか喜びっていうところですごくこのプレゼン会が重要になってきます。で、もう一つにはスタッフの腕を見るということと、あと育てるということですね。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주방은 더욱 분주해진다. 노릇노릇 먹음직스러운 양고기 구이. 일본에서도 비싼 요리로 속하는 고급 요리다. 이 메뉴도 신메뉴 품평회를 통해 성공한 경우다. 지금은 단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메뉴로 부담 없는 가격에 손님들이 즐겨 찾는다. 생전 아버지도 매우 마음에 들어하셨던 요리였다. 경영이 서툴렀던 초반 장목민 씨는 아버지의 이 칭찬 한마디에 힘을 얻었고 좀 더 큰 미래의 꿈을 그릴 수 있었다. 다양한 맥주와 술통째 내놓는 와인도 그녀의 아이디어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가게를 운영하라는 아버지의 기본 원칙을 늘 잊지 않았다. 그녀는 날마다 새로운 고민과 도전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간다. その時代時代に合ったお店作りっていうのが長岡商事の基本になってるんですね。羊のお肉を父がものすごく気に入ってくれまして、焼肉を好きな人々全員に食べてもらえるように頑張り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から、私はこの業態で店舗展開をして、強い会社で大きい会社に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일주일에 한 번 갖는 정리의 회의. 긴장감이 맴돌던 신메뉴 품평회와는 사뭇 다르다. 소소한 일상들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사 이야기가 오간다. 그녀의 확고한 경영 목표는 직원들의 신뢰 속에 더욱 견고해진다. 나가오카야가 どうして 繁盛したのか? 創業の思いに合ってたからです。 会長の思いに合ってたからです。 そして次はより高い目標を目指しながら 健全で安定した100年経営を目指していきます。 2年前に 2年後 2016年 地域一番店の復活と私は書きましたが、 고객이 바라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상생 의식은 아버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못다 이룬 100년 경영의 꿈을 직원들과 한 발 한 발 밟아가고 있다. 네, これからの経営理念、100年経営を目指そうということが今話されましたので、それに基づいて僕たちも長岡屋をもっともっと大きく地域に根ざした店を作っていきたいなということに。 父は100歳まで生きるっていうふうに毎年話していましたけれど、それでもその100歳の夢が叶えられずに94歳で韓国の暦だと96歳で亡くなることになりましたから、私はこの父の夢を会社が100年生きるということで、私は父の夢を 叶え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바쁘게 돌아가던 현대인들의 시계가
밤이 되자 서서히 속도를 늦춘다. 이때부터 우에노의 밤은 활기를 찾아간다. 어느 때보다 흥이 넘치는 오늘. 바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특별한 이벤트가 시작된다. 우에노 거리의 음식점들이 저렴하고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손님들을 끌고 있다. 11月9日食べないと飲まないと2日目になります。昨日の1日目には大体1000人のお客様が来店してくれました。皆様このパンフレットを持ちながら38店舗のお店の中をぐるぐる回ってらっしゃいます。あ、どうぞどうぞ。 어느덧 9회째를 맞는 행사. 첫 회부터 장옥민 씨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 왔다. 고객들이 좋은 가게를 찾아오고 그 가게가 잘 되면 지역 전체가 살아날 거라는 생각에서 이 행사가 시작됐다. 우에노를 좋아했던 아버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이 도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시를 더 좋은 도시로 하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가지 좋은 음식점에 불러서 그리고 이 이벤트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즐거우십니까? 감사합니다. 食べないと飲まないとも 第9回目になりました。 そして 第1回目から 食べ飲まソングを作ってくれたのが 釜井さんです。 가게끼리 손님 쟁탈전을 벌이는 대신 서로 손을 맞잡았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활기가 넘친다. 고향을 위해 먼저 나서고 배품을 통해 행복했던 아버지의 마음에 딸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ビジネスをやっていくにつれ、父の気持ちがすごくよく分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じゃあどんな気持ちかっていうと、1円でもお金は大切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か、それから自分の目でいろいろなところを全てチェックしなければ、 それから あと地域貢献、社会への貢献というところもすごく勉強になりまして、私は今社会貢献も少しずつしているところです。 일본에서 나고 자라 한국말을 모르는 제1제주인 2세 장옥미.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경계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했던 젊은 시절도 있었다.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이으며 그 답을 찾았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람으로 이웃과 사랑으로 소통하며 지낼 때 나라도 언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아버지가 늘 말씀했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제주인의 근성으로 오늘도 우에노를 지키고 있다.